그 매실, 이쁜 매실들이죠. 색감 너무 예뻐요. 노릇노릇 익어가지고. 며칠 전에 여기 매실들 따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오니까 또 이렇게 예쁜 매실들이 많이 나,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제가 몇개 모아봤어요. 제가 가끔 산책하는, 일하다가 짬 시간에 산책하는 그 순천 복음교회 정원이 참 이쁘거든요. 아까도 갔다가 백합, 너무 하얀 백합 너무 이뻐서 지금 찍어 오다가 찍어 오면서 또 보니까 이 매실들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매실 정원이거든요, 거의. 봄에 매화도 참 예쁜 곳이에요. 제가 저도 영상도 한번 찍어 보고 그랬었는데. 매실이 지난 며칠 전에 보니까 매실 따시던데 오늘 가보니까 매실들이 바닥에 몇개 떨어져 있어서 제가 주워 왔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씻어 놓으니까 달달한 향기가 나서 매실을 처음으로 한번 먹어봤어요, 신랑이랑. 근데 별 맛은 없어도 아주 시고 뭐 그러진 않네요. 이게 익어서 그런가 봐요. 신맛은 거의 없고. 먹을만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술에 담궈놨습니다. 제가 뭐 술은 잘 못하지만 술을 먹지는 못해요. 못하지만 이제 음식에 매실 과일 과실주가 음식에 들어가면 좋죠. 고기 지을 때도 연육작용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매실주 저희들은 거의 안 먹어요. 술 자체를 담금주를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음식 할 때나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술 한번 담아봤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또 남아서 또한병더 담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또 과일주는 담아서 이제 한 100일쯤 후에 과일 과육을 건져내고 또 숙성시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두면 이제 술이 이제 맑아지지 않고 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보통 100일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져내버리고 맑은 술만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남아서 또한병더 담아야 되겠나. 보통 저기 저희들이 그 매실 장아찌를 많이 담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매실로 매실 장아찌 담아요. 그래야지만은 무르지 않고 단단하고 새콤한 맛이 많이 나요. 이 초록이가. 근데 익을수록 이제 약간 물러지면서 이제 이런 걸로는 매실청을 매실 엑기스를 많이 담는데 약간 노릇노릇한 그 매실 엑기스 담아놓으면 단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한 3년 된 매실 엑기스가 있었어. 원래는 매실을 안 담았어요. 요 광양 지역이 매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뭐 가정에서 크게 많이 먹지도 않고 또한몇 병, 한 두어 병 나눠 먹고 해도 아직 남아있어서 그냥 원래는 그냥 지나갔네요. 근데 또 뜻하지 않게 매실주를 담게 됐어요. 너무 예쁘죠? 술이 모자라서 결국은 신랑이 먹는 소주를 더 추가했습니다. 예쁘죠? 먹지도 못하는 술.